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입장이 있겠습니다. 엄마. 네, 주지 해철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법문이 있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불기 1567년 부처님 오신 날 오늘 불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합장을 하시고 부처님의 법을 들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옆에를 이제 보시고요. 오늘 오신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손을 이렇게 올려서 오늘 오신 부처님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한번 크게 채워줄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했는데요. 환호와 함께 박수 한번 주시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분은 내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분은 모레도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지금 감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함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행복을 늘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 스스로 감사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토닥이면서 사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바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보상이 따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한 행동이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생까지도 과업으로 올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우리는 모두 반성하면서 참회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부상조입니다. 서로 함께 돕고 함께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회, 우리는 상부상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세상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조직 내에서 상하 간의 협력과 책임을 토대로 문화적인 기반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자연보호. 자연보호는 어려운 게 아니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면서 간섭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이 자연보호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또 쓰레기를 또 수거를 하고, 한 사람의 시작이 옥천군을 정말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실천해서 여러분도 함께 오늘부터 이제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불국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요. 나부터 자연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년에 틀리게 오늘 부처님 날은, 오신 날은 꽃을 아주 이렇게 쫙 양쪽으로 줄을 세워서 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꽃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가꾸고 아름다움을 보존할 텐데요. 이 꽃이 씨앗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의 꽃이 공양이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또 꽃 스스로 얼마나 많은 자기의 힘과 정성을 또 쏟았겠습니까? 그 우리는 불국토라게 불국토. 꽃을 그냥 보시지 말고요. 오늘 내려가실 때는 아, 아름답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 아름답다.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 아름답다. 바로 여러분이 꽃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아름다운 부처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이세요, 지금요? 뭐 제 눈에 다 보이는데요. 아름다운 부처님, 아름다운 부처님, 곳곳에 계신 아름다운 부처님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부처님을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면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오늘 1시부터는 대동사 사사오마케가 몇 회인지 아는 분이 있으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동사 사사오마케 몇 회인가 아는 분 빨리 손 들으세요. 예, 뭐 손 들으세요. 일어나서 답하세요. 일어나세요. 두 번째. 손 들으세요. 일어나세요. 예, 몇 회입니까? 안 들려요. 15회. 예. 저 한 분, 두 분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예. 신광훈 의장 사부님 나오세요. 부살님. 예. 그 뒤에도 나오시고, 뒤에 청년, 젊은이 나오세요. 예. 자, 선물을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드리세요. 오늘 법회가 시작되면서 신도님들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신도님들은 또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참석한 일자들에게, 또 아니면 참석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퀴즈가 나갑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주표를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번쩍 들으세요. 부처님 오신 날 표 하시는 분, 4억이. 예, 일어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말씀, 일어나서. 없어요. 지나갑니다. 다른 분. 다른 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주표. 차비? 아닙니다. 우리 신도분들 안 돼요. 신도분들 안 됩니다. 오늘 오신 손님 중에. 예,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나오세요. 예. 자, 요분께는, 요거 읽어주세요. 요거, 저거. 예. 요 선물은 오늘 제일 값비싼 선물인데,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법문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눠드리는데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예. 자, 네 번째는요. 인간 존중 세상이 돼야 됩니다. 요즘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선생님을 인기 투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인간 존중,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 존중. 인간 존중. 예,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회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우리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인간 존중하는 세상이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명의 화살을 이제 우리는 막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화살이요. 어제 여러분하고 오늘의 여러분은 틀리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제 여러분하고 오늘 여러분하고 모습은 틀리고 있거든요, 만연하게.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화살을 막는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화두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화살을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중요한 화두를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칭찬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남을 욕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법회를 하면서 스님 법문을 듣는 동안에 저 뒤에 보살님들이 여러분이 맛있는 공양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저렇게 봉사를 해야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저분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행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행동. 그래서 화살을, 어떤 화살을 맞을지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안 느끼시는데요? 다시 한번. 네, 여러분 스스로한테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공지를 하나 드릴게요. 1시부터는 제15회 산사음악회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컨택을 누가 하냐면 최은혜 그리안그려 TV 최근에 노래 강사와 여러분들이 노래도 배우고 노래 또 자랑을 통해서 선물이 아주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미리 부처님 앞에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 선물을 받는 중에 이제 옥천 군수님을 비롯한 아까 했던 기관장들이 이제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함께 할 텐데요. 세 번째 또 하나 공지를 드릴 게 있어요. 뭘 공지를 드리냐면
옥천군에서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좀 만들고 있는데, 사인을 해서 관광 주민증을 만드는 분에게 또 푸짐한 선물을 또 드릴 거예요. 오늘 선물을 나눠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만들어 놓으면 옥천 숙박을 할 때 혜택을 받고, 옥천 각종 식당에서 혜택을 받고 해서 그걸 꼭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대동사원을 목표가 몇 명요? 100명. 100명 정도 사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실래요? 제가 법문을 하는 중간에 우리 아기들이 여기 왔다 갔다 소리를 지르잖아요. 어른의 눈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어른의 눈을 보면. 근데 저희 아이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바로 부처님이 동자신 모습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애기한테요. 잘 크라고. 저 때가 제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때죠. 아무 생각 없이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고 부처님 말씀도 잘 듣지도 않아요. 지금요. 자기가 부처인데요. 뭐.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그랬죠? 절에 몇 시에 갈까? 또 몇 시에 돌아갈까? 밥은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인사를 할까? 부처님께 절을 세 번 할까? 네 번 할까?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 행동으로 옮겨져요. 스스로 내 스스로 행동을 이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한 사람입니다. 설령 내 몸이 조금 아프고 내 가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에게는 무슨 희망이 없어. 정말 그렇게 접근하는 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은 부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이 점점 쌓여서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도랑에 꽃을 키우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이 꽃한테도 칭찬해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부처님 도랑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법문을 마치고 내려가면 관욕, 아기 부처님은 목욕시키는 의식을 할 텐데요. 이제 사회자가 이제 설명은 하겠지만, 그때 기도하자. 내 마음의 때를 부처님께 참여하면서, 한 번 이렇게 옆에서 누가 떠드릴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많이 계시니까. 그럼 지금은 여러분, 우리 불교 공유수 TV 또 기자들이 한 8명, 10명이 지금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요 며칠 사이에 뉴스가 나온 곳이 아마 대성사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절에 여러분이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치실 건데. 네. 대한민국이 제일 아니라 세계 속에 제일인 대성사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일단 선물을 나눠드릴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500개 선물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대성사 1년 동안 우리 신도 회장님들과 임원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성을 모았는데요. 선물을 드릴 텐데 꼭 하나씩만 받아가셔서 그것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웃에 나눠주면 더 커지겠죠? 이웃에 나눠주면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작 한번 해보세요. 이제. 사람은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신 거죠? 네. 자,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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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신도님. 오늘 오신 신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느님 지금 하늘에서 하느님이 지금 비가 내릴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비 맞춰 가라고 참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법회가 끝나면 하느님 비가 올 거예요. 참 아름다운 오늘입니다. 그렇죠? 네. 부처님 오시면 찬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김웅 선생님은 올라오셔서 준비해 주세요. 네. 다 함께 사흥서원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야죠. 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사흥서원 부탁드립니다.